출향 인사들의 충북지사 출마를 두고 충북도청 앞에 설치됐던 근조화환이 닷새 만에 철거됐습니다. 이 사이 근조화환에 이름이 붙어있던 한 후보가 공천 대상에서 탈락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선관위가 방관했다며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앞에 근조화환 행렬이 늘어서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영환, 이해운 두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입니다. 일부 화안에는 지역 시민단체 명의가 쓰여 있는데 해당 단체들은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7일 오후부터 설치돼 다음 날 선관위가 즉시 자진 철거를 요구했고 이번에는 이름 한 글자만 가린 채 그대로 전시됐습니다. 결국 이 화안들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공문을 보낸 뒤에야 닷새 만에 철거됐습니다. 그 사이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이해운 후보는 공천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화안을 설치한 단체들이 시민단체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해 공당 선거에 개입했는데 선관위가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그 퍼포먼스를 진행한 단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고 생각해요. 또 선관위가 방치함으로써 그런 어쨌든 공직 선거에 실질적으로 뭔가 영향을 미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충청북도 선관위는 절차에 따라 철거 명령을 했다면서 화안 설치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날 구두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도 철거를 하지 않아서 11일 월요일에 정식 공문으로 철거 명령을 하였습니다. 시민단체가 화안을 설치한 단체들을 고소하면서 경찰은 일단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화안을 설치한 단체 가운데 일부 인사가 자신이 국민의힘 특정 후보를 돕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상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후보는 MBC 충북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화안 설치와 전혀 관련이 없고 해당 인사도 캠프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